간단하게 뭐 엿먹이는 거 꺼먹이 소송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꺼먹이 소송은 기와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기와? 기와 색깔 까맣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초벌 정도 온도가 올라간 애들을 꺼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에 요 이제 신문지를 찢어놓는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다 기물을 넣고 입 뚜껑을 딱 닫으면 이 연기가 연이 연기가 나갈 데가 없어서 기물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꺼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꺼먹이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런 거는 뭐 잘 할 수 없고 지금 제가 이제 겨울에 연탄난로를 떼서 연탄난로 속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기 연탄난로가 그래도 한 800도 900도까지 올라가고 800도 700도 저 연탄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4장 16장 들어가는 건데 저거를 툴로 다 떼갖고 하면 꽤 적어도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잠깐 이벤트로 보여드릴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 먹이는 연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연 작업. 엿이 아니라 연 먹이는 거예요. 연. 이렇게 시커멓게. 우리의 기와 쉽게 생각해서 기와 생각하시면 돼요. 기와. 기와 만드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불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걸 꺼내서 저 통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이걸 꺼내서 여기 통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두 개 이거 하나 하고 이게 꽤 되죠? 온도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얘네들을 꺼내면 돼요. 연기가 많이 나니까 밖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뜨거.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꺼내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아이고 시커멓게
이렇게 구워졌어요. 이건 제가 연탄불에다가 연탄난로에다가 올려놓고 연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제 초를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불을 켜놓은 상태인데 불을 끄면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실게요. 불을 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